선도에서는요, 화두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두. 여러분들 화두라는 표현은 들어보셨나요? 네. 화두 한자를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요, 그 화라는 건 대화하다, 말. 그걸 뜻하고 두는 머리 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요, 말 이전에 그 무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앞이 되는 거죠. 머리가 제일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가 이렇게 표현되기 이전에 머리에 해당이 되는 그걸 갖다가 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에 내 마음을 스스로 바르게 세우는 그 방법을 화두 수행 또 화두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말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기 위한 전 단계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위한 전 단계는 바로 인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이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지는 것들은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선도에서는 이 화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에 두고 있습니다. 행동 이전의 말, 말 이전의 인간의 의식, 그 인간의 의식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의 성품,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성. 신성. 네. 신성은 말 그대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내려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화두 수행을 할 때요, 전제가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말로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하느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느님에게 질문을 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나에게 화답을 해주세요. 질문을 하면 어때요? 대답을 하는 거와 같아요. 근데 이게 밖에 있지 않고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또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질문을 왜 하는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에요.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나한테 애정이 없다면 나는 모든 질문을 밖에만 던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누구죠? 옛날에는 이런 수행을 하는 문화 속에 스승과 제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 제자에게 화두를 이렇게 대신 줍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그 화두를 받아서 끝없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거죠. 선도 수행에서는요, 물론 이 스승과 제자 간에 화두를 내리고 그리고 화답을 하는 수행 방법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났을 때, 내 안에 그 하늘이 눈을 떴을 때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제가 대답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각성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제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서 스스로 자각되고 각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두예요. 그게 바로 화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라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막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편한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그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아, 이런 부분은 아, 제가 놓친 것 같다고. 반드시 답은요, 질문한 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한 자가 그 답을 알아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빛이 이렇게 오면 반사가 돼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어때요?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깨끗한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더럽지 않는, 그리고 편견이라든가나 관념이라든가나 분별 없는 깨끗한 거울이 누군가에게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내 안에 하느님이 깨어나 그 답을 스스로 알게 되고 찾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 화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려드린 화두가 있습니다. 천심인애라는 화두를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화두는 제가 저한테 하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드리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심인애라는 이 하늘의 마음과 인애, 그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이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이 하늘의 마음이고 가장 인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에게 물어보고 깨끗하게 예, 잘 반사가 돼서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겁니다. 천심인애라는 이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